위험해 지구를 지키자.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1번 집게와 장갑과 봉투를 준비해서 국가에 하는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미션이야. 미션이 뭔데? 바다에 죽깅을 하러 갈 거야. 가볼까? 특공대! 아니, 조금이라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 아이고. 물에 뜨기 너무 소리야. 안 나와. 야, 이건 진짜 안 되지, 플라스틱. 이거 가능해요? 미쳐도 돼. 오! 벌써 넘쳤어. 장갑은 바닷가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일기. 많은 분들이 요즘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특히 로운이가 태어나면서 로운이가 건강한 지구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환경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일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플 알지인데요. 이 어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나, 우리 지금 뭐하러 왔어요? 오늘 쓰레기를 지키러 왔어. 그렇지, 우리 바다를 지키러 왔지. 쓰레기 특공대! 바다 생물들을 구하러 가자. 오케이, 근데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 아니, 오늘은 저희 가족이 자주 오는 바닷가에 풀로깅을 하러 왔어요. 여기 산책을 올 때마다 바닷가에 좀 쓰레기들이 좀 보여가지고 신경이 좀 많이 쓰였는데 날씨가 좀 많이 풀리기도 했고 마침 주말이 돼서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이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엄마 쓰레기 발견! 와! 재밌다. 추운데요? 라이터가 있어. 근데 이것도 쓰레기야? 바다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지.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까? 그지? 응. 커피 같은 걸 먹고 여기다 그냥 버리는 거야. 야, 어, 안에 음료수 들어있어. 야. 아, 로우나 저놈 돼야 안 돼. 응, 이름 돼야 안 돼. 안 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대박 큰 비닐. 지퍼에 짓게 작동. 이야. 아빠 이것 좀 잡아줘. 아이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물에 쓰기 너무. 물에 쓰면 안 되지. 야, 이거는 버리면 진짜 안 되지. 이거 뭐야? 뭐야? 쓰레기를 바닷가에 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돼? 당연히 위험하지 바닷가가. 그지. 바다 친구들이 아프잖아. 어. 바다 생물들이 안 아프게 우리 쓰레기를 같이 주워주지 알았지? 그래. 따다다다. 저게 예쁘다. 자, 엄마. 아, 엄마 선물이야. 어, 이거 아빠 거다. 어, 이건 너무 아니냐? 장판. 여러 개 다 있다. 폭죽이야, 폭죽. 폭죽. 됐어. 이건 뺄 수 있어. 내가. 으씨. 으씨. 근데 이건 자연이 괴롭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연을 괴롭히는 거지, 이런 쓰레기들이 다. 아빠, 내가 또 다른 거 찾아볼게. 야, 보물 아니라고. 아니,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지. 아빠, 누가 이런 걸 버려놔. 그러니까. 폭죽 맛집이네, 여기. 이게 다 문제야, 이런 거. 이씨! 야, 이거 길기도 하다, 이거. 이거 아빠 이거 대박 무거운 거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다 이것도 넣어봐. 우리도 재활용. 이거를 그냥 돼. 우리도 이대로 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재활용을 다시 해야 돼. 철. 철. 위험하다 이거. 로나 저기 또 엄청 많아 보여. 안 나오. 야 이건 진짜 안 되지 플라스틱. 고래 상어까지 먹으면 바로 죽지 않을까? 이 안에 모래가 들어있네. 어 로나. 꽃게다. 꽃게. 아하죠.
이거 감이 이러? 이건 뭐야? 희한하게 다 있네. 뭡니까 이런 거?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저기 사람들 쓰는 거야. 이모들이 있는 거야. 주인이 있어요. 응? 커피컵. 여기 확실히 카페가 많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컵이 진짜 많다. 다현이 여기도 있어 로나. 아빠 안 되겠다. 이건 그냥 손으로 잡아야. 여기 빨대도 있어. 따단 치똥. 플라스틱이 제일 많네요 여기. 저기 놀지 마시고요. 아, 판 거지. 와, 갈매기다. 오! 와, 벌써 여름 쳤어. 진짜 심각하다. 감자! 채통! 채통! 장갑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베이비! 장갑은 바닷가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갈매기 자리에 버리면 갈매기가 먹고, 바다에 버리면 물고기 먹고, 또 사과 먹을 수 있잖아. 죽고, 우리 문에 와서 또 우리가 쓰레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아주 아주 위험하네요. 우리가 쓰레기를 먹으면 우리 위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주세요. 사랑해요. 카페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볼까요? 따라오세요. 그 마음대로야. 저기요. 로나 우리 오늘 응. 쓰레기 주셨으니까 응. 사진 찍어서 인증하자. 로나 우리가 오늘 여기 주킹을 해가지고 100알지를 받았어. 그게 뭐야? 100알지가 100원이랑 똑같은 거야. 100원을 받은 거야? 어. 정말? 어. 오빠랑 같이 놀면서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쓰레기 주시니까 너무 좋다. 그치? 응. 우리 오늘 미션 성공한 거야. 성공! 예! 오늘 로운이랑 알지의 주킹 미션을 실천해봤는데요. 앞에서 소개드린 이 RG 어플은 일상 속에서 ESG를 실천하고자 LG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먼저 RG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실천 가능한 정말 간단한 미션과 메시지가 있어요.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택해서 설명에 나온 대로 참여를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 미션을 참여할 때마다 리워드로 RG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동시에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고 해요. 이 기부되는 금액은 RG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이 메시지나 미션이 전혀 어렵지 않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읽다 보면 공부도 되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올라오는 기부 캠페인도 다양하고 미션 참여 시 기부되는 금액은 LG에서 추가로 매칭해서 또 기부를 한다고 해요. 요즘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기부된 돈이 제대로 쓰일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RG에서는 기부된 내용이 모두 공개가 돼서 믿고 기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RG 포인트는 아메리카노나 문화상품권 등 원하는 기프티콘으로도 교환이 가능하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부 캠페인에도 참여가 가능해요. 저희는 이번에 모아놓은 포인트를 기부 캠페인에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어플을 써보니까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어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서 로운이랑 계속 주킹도 하고 재미있게 한번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알지 어플처럼 환경을 위한 움직임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갈까? 응? 아빠, 아기야, 여기 내 자리인데요? 아빠 자리인데요? 여기 내 자리야. 아빠 자리야. 여기 다 어디? 아빠 아기야. 아빠 아기 할 거야. 아빠. 잘 자. 아빠. 어? 아빠, 잘 자. 이거 때리는 거잖아. 네. 초롱성이랑 같이. 잠, 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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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바다에서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이걸로 아! 청소 로봇을 만들어 주겠다. 청소 로봇인데 자동으로 떼져서 빨아들이는 거야, 전부. 아, 청소하는 로봇대로 바닷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응. 우리 종종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 줍자, 알았지? 응. 응. 고생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네. 딱 끝났지. 고생하고서 이렇게 짜증만 먹는 거야.